오늘은 지금 카레 하이스 소고기 저기 카레 하이라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 그 한우 저기 다짐육 스파게티를 하고 난 다음에 고기가 절반 남아서 그것을 저기 냄비에다 끓여서 이렇게 끓여서 국물 낸 다음에 이렇게 소스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저기 찰옥수수도 넣고 가지도 넣고 호박, 감자, 또 머위, 가지, 토마토, 자색 양파, 소고기 한우 소고기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재료를 같이 넣어서 지금 버터에다 볶으다가 이제 이걸 소고기 소스 국물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푹 지금 끓이고 있는 중이에요. 소고기 저기 카레 하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냥 카레도 아니고 하이스도 아니고 절반씩 절반씩 이렇게 하이라이스하고 카레를 절반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여서 인도 같은 데서는 노인들이 이렇게 카레를 많이 먹으면은 이렇게 저기 그 속에 치매를 예방하는 그런 효소가 있어서 굉장히 인도 사람이 치매들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카레가 원푸드잖아요. 한 음식 한 접시로 먹어야 되는 거니까 속에다가 단백질인 소고기를 좀 넣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야채 우리 텃밭에서 나는 야채를 전부 집어넣었어요. 토마토까지. 토마토 같은 경우는 불에 닿거나 익히면은 더 영양이 더 증가돼요. 그래서 그 토마토는 필히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 먹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이제 카레 라이스라든지 카레 하이라이스를 했을 때 밥에서 뭉그러지는 그런 부드러운 식감도 있고, 또 이게 그 카레는 또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놨다 시원할 때 밥에 이렇게 더 얹어서 덮밥으로 먹어도 맛있죠. 이거 해서 시원하게 냉장고에 많이 해서 넣어놔도 괜찮아요. 오늘 지금 이게 라이브 저기 방송으로 요리를 계속했는데 어제부터 낙동강 상류에서 그 인체 치명적인 카디움 30배를 갖다가 안동댐 쪽으로 저기 방출해가지고 안동댐에 고기들이 다 배를 뒤집고 허옇게 죽고 그러니까 안동 이제 시에서는 그 안동댐 낙동강 상류 물을 먹지 않아요. 그것이 인체에 치명적인 것이 고기가 죽는데 사람이 먹으면 오죽하겠어요? 그것을 밑에 이제 낙동강 상류에서 내려온 물을 대구, 구미, 부산, 창원, 이게 시민들이 다 그걸 먹어요, 50년 동안. 그 독의 기업에 대해서 내가 계속 정신조종이라든지 연예인 성상납 살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내가 18년, 20년 가까이를 지금 인터넷으로 블로그로 해오다가 지금 유튜브로 와서는 하는데 어제부터 유튜브를 완전히 막아버리고 중간에 꺼버리고 뭐 이렇게 음식을 하고 있으면 막 이게 버블 현상이 일어나고 막 중간에 막 장난을 많이 칩니다. 중간에 차단시켜버리고 지금은 음식을 하고 있으면은 이 화면을 망치거나 아니면은 내 소리가 자기의 불이한 소리가 나면은 전부 소리를 죽여 없애버려요. 음성이 다른 일반 거잘 나오다가 자기의 그런 것만 나오면 바로 그냥 중지시키고 이런 장난을 지금 Y 기업이 치고 있는데. Y 기업 장회장이 이런 이제 자기 하수인들을 우리 집 주변에다가 이렇게 다 지금 귀촌한 서울 방배동 집에서도 주변에 전부 하수인을 심어놓고 내 대문과 내 자동차 손잡이에 독을 묻히고 35년 동안 임대와 매매를 방해치고 온갖 뭐 저기 사업이나 직장을 가족의 직장을 망치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돈줄을 채우고 이런 짓을 하는데 지금 유튜브에 10배에서 100배를 숫자를 줄이니까 유튜브 내에서 AI가 내그 저기 거석에 와서는 지금 유튜브에서 밑에서 지금 자기들 위에서 전부 이게 조사한 숫자는 하고 시간과 사람 숫자가 방문객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위에서 자기들이 조사한 AI가 조사한 것과 밑에서부터 계산해서 올라온 것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공문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작게는 뭐, 48시간을 4시간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아니면은 400시간을 4시간이라고 속이고, 보니까는 그런 적이 아주 90%가 그래요. 거의, 그리고 눈에 보고 있는 데서 0으로 만드는 거예요. 방문객 숫자를, 방금까지는 뭐, 100명이었던 것이 바로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장난을 치는데, 블로그 때부터 이런 장난을 쳤지만, 유튜브는 이제, 경제적인 것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목숨을 걸고 이것들이 주변에 제 삶에서 자기들의 이렇게 독극물 사건이나 뭐 정신조종이나 뭐 저기 이태원 사건도 강원도 패션 사건 이거 다 Y기업이 인터넷이라든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를 전국적으로 정신조종해서 한 군데 모이게 해서 강원도 패션 내서 여자 하나 남자 둘씩 해서 쫙 셋씩을 구성을 시켜서 14명을 정신조종 강원도 펜션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다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내가 Y기업의 정신조종 사건 뭐 초첨단 기계를 가지고 전파를 쏴서 이게 조종을 하고 사람 죽인다, 묻지마 살인, 강원도 펜션, 디도스 사이버 테러 이런 것이 전부 Y기업 짓이라고 이제 하면서 이번에 이제 이태원이나 천안함 사건이 다 Y기업 짓이에요. 모든 사건 뒤에 그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고 시끄러워지면 언제나 디도스 사이버 테러나 천안함 사건 같은 그런 사건을 일으켜서 그 사건을 여론몰이로 덮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천안함 사건에는 안재환이하고 최진실 고 최진실 남편 조성민이 또그 최진실 남동생 최진영 그전 매니저까지 전부 같은 방법으로 죽였는데 그다음에 이제 최진영이 죽은 것은 천안함 모든 것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틀 후에 사건이 터졌는데 이 천안함 사건은 최진영이 누나의 죽음에 대해서 의혹을 품고 뒷조사를 하다가 천안함 터진 다음에 이틀 후에 죽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는 여론몰이에 먼저 터뜨려 놓고 저기 최진영은 죽이고 나머지들은 터뜨렸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고 되면은 다음에 큰 디도스 사이버 테러나 이게 강원도 펜션 사건이나 이런 걸로 해서 뉴스 보도를 그쪽으로 몰리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방에 한 3, 40가지 살인 사건에 Y기업이 지금 장애장이 하고 있는데 초첨단 기계를 갖다가 우리 집 앞에 밑에다 놓고 독가스를 갖다 보내고 이런 짓을 하는 걸 계속 내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글을 올리자. 나의 모든 글을 라이브 방송을 지금 한 지가 한달 남짓 되는데 그것들을 막고 지금 이것도 제대로 저기 업로드를 방해칠 거야 아마도 이래서 지금 아주 우리 글을 죽이고 숫자를 조작하고 시간을 조작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내 뒤에 우리 집 뒤에 새로 집을 세 채를 기촌한 이 완도 집에 농가주택에 뒤에서 이 Y기업 하수인들이 지내면서 이 주변에 주민들을 매수해서 우리 대문에다 독을 똑같은 방배동 집에서 묻혔던 동일한 독을 YB 기업 저기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독을 갖다 우리 대문에 묻히고 또 초첨단 기계로 우리 과실수에를 갖다 쏘아가지고 그 쏘은 부분만 싹 죽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밤이면은 우리 저기 그 하수도로 그쪽에서 축대 밑으로 관을 우리 집 밑으로 지하로 넣어가지고 지하 파이프에서 독가스를 보내가지고 온 가족이 가슴이 통증을 입고 기침을 하고 두통이 하고 이상한 냄새를 맡아가지고 고통을 받고 거기다 이제 허벌판에다 컨테이너 하나 넣었다가 이제 이걸 자꾸 저 하나님께서 그저 컨테이너 박스는 Y기업이 최첨단 기계를 갖다가 설치해 놓고 적외선이라든지 또 밤에 운전하고 갈때 라이트를 꺼버린다든지 내비를 조작하고 급발진을 유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계속 그걸 갖다 인터넷으로 올렸는데 이 인터넷에 올리자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 자물쇠가 큰 자물쇠가 잠겨 있던 것이 이제 그 자물쇠를 확 열어 제끼고 그 옆에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사람을 하나 상주시켜 놓고 우리 집 쪽으로 독가스를 갖다 연기를 품어내고 스탠파이프로 우리 집에다 그 짓을 하다가 우리한테 들켜가지고 여러 번 싸움을 하고 그왜 그런 그거 즉시 끄고 당신 쪽으로 그 우리 대문 쪽으로 그걸 보내지 말고 당신 쪽으로 그 요새 세상에 이런 독극물을 갖다가
피워서 이웃들한테다 피해를 주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본래 이 지역의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멀리 다른데 광주에 가서 망해먹은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안주시켜놓고 달달히 그 돈을 주면서 거기다 상주를 지켰어요. 난데없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매수하고 대문에 독공을 묻히고 하수인들이 셋이 살면서 그 한 사람은 정신조종하는 사람이고 우리 집 안에 저기 서울 살 때도 멀쩡했던 권리증이 이 저기 완도로 귀촌한 다음에 농가주택에 우리 가족의 정신을 조종해가지고 안방 금고에서 그 44년 만에 그 권리증을 훔쳐다가 숨기고 뭐 대출 받을 수 없도록 돈줄 묶으려고 이제 그랬다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짓을 하고 독가스를 보내고 담을 헐고 그 거기다가 독을 던지니까 개들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12마리였는데 날마다 피를 토하고 죽으니까 우리 두 부부가 처마 밑에다가 위에 채양을 치고 담을 쌓아가지고 그 개를 안쪽에 처마 밑으로 그 담벼락 옆에 있던 그 개집을 요쪽에 옮기고 난 다음에 개가 지금 죽는 것이 멈췄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농작물에다 독을 갖다가 던지고 쓰레기를 던지고 이것을 내가 블로그에다가 저번에 올렸더니 그 다음 이제 유튜브로 올리려고 사진 찍으러 갔더니 벌써 그걸 다 치웠더라고요. 이제 짓밟아 놓은 농작물이 훼손된 것만 있고 하얀 키친타올이 한 30여 장을 갖다 우리 밭에다 던져 놓던 걸 금세 치웠어요. 이 블로그에 올라간 걸 무서워한 거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이걸 찍다가 유튜브로 올라가면 즉시 사람들이 몰리는데 한 사람도 몰리지 안 들어오는 것은 저번에 어제부터 지금 모든 내 글을 차단을 시키고 있어서 Y 기업이 하수인들이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음식부터 모든 내 글을 지금 막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라든지 숫자를 갖다 조작을 하고 장난치고 이러고 있어서 지금 내가 이 지금 동영상으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카레하고 하이라이트를 절반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소고기 어제 그 한우 다짐육 스파게티를 했었는데 그 다짐육하고 한 팩을 뜯었는데 반 팩이 남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소고기 카레 하이스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잠시 후에 식탁에서 다시 보겠습니다.